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정동원길이 생긴 만큼 또 동원이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정동원길로 맹맹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 하동에 대스타가 떴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 여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14살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의 이름을 딴 정동원길. 오늘이 바로 정동원길 선포식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하동을 이미 다녀가셨던 분도 오늘의 주인공 동원 군이 나타나자마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네. 이 길은 미스터 트롯 국민 돌풍 아이콘으로 당당히 TV조선 미스터트롯 5위를 차지한 하동 출신 트로트 신동 가수 정동원 집 가는 길입니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전국에서 정동원 집을 찾아오는 팬클럽과 팬카페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정동원 집 가는 주변 길인 하동 진규면 백년마을부터 금남면 하삼천마을까지 7.4km를 명예 정동원 길로 명명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합니다.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꽃길이 되고 행복의 문을 활짝 펼쳐지는 희망의 길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트 하나로 국민 손자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동원군. 덕분에 머나먼 하동까지 동원군의 집을 찾아오는 팬들이 늘었고 그 호응에 힘입어 정동원길까지 선포하게 됐는데요. 동원군에게는 경사스러운 날이자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잔칫날입니다. 하나, 둘, 셋! 정동원 화이팅! 피아노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정동원 길을 선포함으로 해서 전 세계나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GPS를 통해서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 메타스퀘어 이 아름다운 길을 정동원 길로 맹맹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동원 길이 생겼는데 하동에 예.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일단은 저 요 정동원 길로 선포해 주신 요 하동군이야 또 군수님하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동원이도 또 이렇게 정동원 길이 생긴 만큼 또 동원이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그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돌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팬 여러분, 저는 정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질서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고 또 노래 실력 내내서 뭐 어른에 견주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른들 견주지 않아도 그 실력은 뭐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귀엽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심성도 좋고 그 밝고 귀여운 순수함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서 매력이 무한인 것 같아요. 저희 정동원 군에게 이런 길을 만들어주신 하동군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팬클럽 모두 회원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하동의 명소가 되어서 예, 정동원 군 가는 앞길에 예,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주 정동원 화이팅! 우주 정동원!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까지 가수 정동원의 인기가 그야말로 실감나는 날. 오랜만에 동원군이 하동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나머지 일정도 아주 특별한 코스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동원군이 찾은 곳은 하동 금호산 지바이어. 동원군, 안 무섭나요?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우주 데스타 동원군의 다음 일정은 하동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죠. 동원군, 여기 어떤 일로 왔어요? 하동에 짚라인을 타고 이제 다른 관광지 하동 북천에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타봤어요? 네. 어땠어요, 기분? 일단 이게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쫙 내려오면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기차가 재밌어요. 네. 동원군 말대로 갈 때는 풍경기차, 올 때는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하동 레일파크. 계속해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드디어 기차가 출발합니다. 기차 여행 출발! 평년 같았으면 꽃 양귀비 축제가 열렸을 이곳.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꽃보다 예쁜 동원군이 있습니다. 동원군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팬들의 응원과 함성이 뒤따르고 기분 좋을 땐 뭐다? 바로 노래죠. 이번에는 눈호강 타임. 이명 터널로 들어서자마자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와, 보니까 어때? 멋져요. 완전 이쁘지? 네. 대운이 반짝반짝거리고 시원해요. 북천역에서 양보역으로 도착. 이번에는 레일바이크를 즐길 차례. 앞으로 동원군을 보기 위해 하동을 찾아올 팬들이 하동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동원군 레일바이크 11 모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동원아, 이렇게 어머님들이랑 팬들이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좋은데, 근데 시기가 시기라 사진을 잘 못 찍어줘요. 그래, 좀 미안해? 네. 동원군 열정 덕분에 레일바이크에도 가속이 붙고 다시 이명 터널로 들어섰는데요. 요즘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원군. 오늘 하루만큼은 소풍 같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늘에서 무지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자신의 이름을 딴 길을 시작으로 신나는 하동 여행에 빠졌던 우리 정동원군. 고향에서의 하루가 앞으로의 활동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날씨 속에서도 동원군의 하루를 지켜봐준 고마운 팬들에게도 인사를 전하는데요. 앞으로 트로트 가수 정동원군을 향한 사랑은 물론 하동 정동원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 예쁘고 팬분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나왔어요. 이부장! 하동의 자랑 레이바이크에 많은 관광객분들 꼭 한 번씩 오셔서 한번 타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으로!